임플란트 나사가 이제 부러져서 병원을 환자분 말씀으로는 이제 세 군데를 돌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마 이런저런 기구들로 이걸 제거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쓴 것 같은데 쉽게 제거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나사 제거하는 키트를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그게 잘 되지 않아서 이제 마지막에 그 맥가이버 키트의 스크류 제거하는 툴들을 이용해서 제거를 했는데 나사에 제거하는 이 툴이 굉장히 좀 가는데 굉장히 단단해서 스크류하고 이렇게 딱 잡혔을 때 리버스로 잘 풀릴 수가 있더라고요. 임플란트 내부에 들어갈 때 이렇게 두껍지가 않고 내경이 좀 가늘어서 사용하는 데 좀 편리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 정말 고생을 좀 많이 하셨었는데 그래도 맥가이버 키트 이용해서 제가 좀 제거를 할 수 있어가지고 환자분은 이제 다시 의뢰해 주신 병원으로 보내서 아마 보초 치료를 마무리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임플란트를 제거했던 건데요. 이분은 이제 37번 임플란트를 치료를 하셨는데 37번이 좀 원심 쪽으로 가 있어가지고 36번과 7번 사이에 음식물 끼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불편하셔가지고 하악에 좀 돼 또 임플란트가 있어서 제거하는 게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맥가이버 키트를 이제 사용을 해서 위에 상부 보철물을 풀고 맥가이버 키트에 있는 픽스처 제거 툴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연결해서 그냥 리버스로만 돌리면 되거든요. 이렇게 돌렸더니 생각보다 이렇게 쉽게 빠져나왔습니다. 이렇게 임플란트만 이제 쏙 빠져나오면 근신적으로 좀 위치시켜가지고 드릴링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걸 제거가 쉽게 되지 않고 막 트랩핀버를 썼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주변에 골 손상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임플란트를 다시 재식립하는 게 이제 굉장히 좀 어려워지거든요. 생각보다 쉽게 임플란트 치료를 마무리를 해서 그냥 이렇게 다시 근신적으로 임플란트를 다시 식립할 수 있고 초기 고정도 잘 없고 해서 치료는 비교적 쉽게 이제 마무리를 하였었던 케이스입니다. 맥가이버 키트가 좀 직관적으로 이렇게 쉽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생각보다 굉장히 제거가 잘 된다는 거 아마 임상적으로 유용하게 쓰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거하는 게 굉장히 직관적이에요. 임플란트를 제거하는 다른 키트들을 보면은 이 스크류를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리무버 드라이버를 연결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부품을 두 개를 연결을 해서 이제 사용하는 그런 제품군들이 좀 있는데 맥가이버 키트는 그게 아니라 제거하는 드라이버 하나 연결해서 임플란트 나사 풀 때 하는 반시계 방향으로 그냥 이렇게 제거해 버리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직관적으로 그냥 쉽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가 가장 큰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맥가이버 키트는 그런 거 없이 그냥 픽처의 사이즈만 맞춰가지고 그런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다른 제품에서도 쓸 수 있다라는 그런 게 좀 차별화되는 것 같고요.